안녕하세요. 대여제과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이거 하려고 장비를 엄청 파밍했어요. 다 갖다 바치죠. 도전 받고요. 엄청 많죠? 네, 충분할 겁니다. 장비 버플 때 지금 계속 돌렸거든요. 아직도 버프죠? 자, 충분하고 남죠? 다음 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 되네요. 아슬아슬하네. 와, 딱 두 개. 소름 돌았어요. 와, 씨. 슬슬 희귀는 좀 빼주지? 더 파밍해야 되네요. 이제는 반지랑 투구, 활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팔아야겠네요. 조심해서 팔고 다시 전 진행하고 이거 붙여서 올릴게요. 이거 아무래도 붙여야겠다. 1글분에 희귀. 희귀가 9개밖에 없어? 오, 전설을 갈았어. 미쳤. 깜짝 놀랐죠? 자, 칼은 갈아야 되고 활은 안 되고 반지도 안 되고. 아, 이거 목걸이였나? 아, 다시 봐야겠다. 헷갈린다. 손 떨리죠,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2시간 뒤면 이거 못해요. 아, 목걸이구나. 목걸이, 투구, 활. 목걸이, 투구, 활. 아, 반지도 필요하네. 목걸이, 투구, 활. 그러니까 악세사리랑 투구랑 활만 있으면 돼요. 투구, 절대로 까먹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전설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죠. 한때 것도 아직 남아있고 끼던 거 갖다 팔아야 되고요. 희귀 할 필요 없고 액세서리랑 투구랑 활, 활 빼고 투구 없네. 액세서리 빼고 다 빼요. 애매한 건 요것들도 있어야 돼요. 그냥 5개씩 빼요. 애매하지 않게. 자, 그러면 인벤토리가 또 늘었죠. 그럼 파밍을 다시 하러 가야겠네요. 이 파밍은 제가 이제 어디 하고 있냐면요, 이 동영상 붙일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없고요. 무비게 좋게 현재 지금 버닝 타임이죠.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지금 이거 하고도 또 퀘스트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아, 이건 했구나. 이건 이제 이벤트 동안 접속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제. 하지만 이제 주사위 던지기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 마일리지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벤트 접속 안 되니까 버리고요. 파괴지대를 30회 해야 돼요. 거의 1시간은 이걸 해야 돼요. 팀대전도 5번 승리를 해야 되고. 이게 승리가 제일 민감하죠, 지금. 자동으로 돌릴 때 한 번도 못 승리하더라고요. 좀 애들을 좀 바꿔서 승리를 좀 해봐야겠어요. 캐릭터 초원은 바로 할 수 있고요. 신비 6도 해야 되니까 저것도 한 1시간은 잡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1시간 한 30분 정도면 잡으면 될 거예요. 저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 현상수배는요, 글렀어요. 네. 이게 원래는 몇 개 안 남았었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일단 이것도 최대한 하고요. 얘는 이건 글렀죠, 이제. 뭐야. 깼었는데? 이것도 글렀고 이것만 이제 할 수 있어요. 추억 싹 하고 사업가 비밀. 얘도 이제 풀로 다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귀 유저 성장 미션은 이제 영원석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나 전설 초월하기, 뭐 캐릭터 초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개 한정되게. 캐릭터 초월 이거를 미리 해버려서 제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중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 더 초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진행해볼까요? 자, 그 여기서 영상 끊고. 아, 한 판만 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요런 식으로 가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뭐 경험치작 한다고 애들을 좀 딴에 껴도 돼요. 안 끊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이미 이거 뭐야, 매달 먹은 애로 해야죠. 30레벨 수정 먹은 애. 안 먹은 애면 중간에 끊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버프도 챙기고 해봐야죠. 여긴 매우 쉽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돈 필요 없고요. 한 판만 보여드리고 전 끌게요. 지금 장비가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뜨진 않거든요. 다행히도 오늘 버프가 장비라서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원래였으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벤트를 꽉 찬지 몰랐네. 아, 꽉 차서 우편에 갔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우편에 많이 쌓였겠다. 얼마 안에 될 수도 있어요. 우편에 지금 많이 쌓였, 우편을 봐야지.
이게 몬스터빌드리가 좋은 이유가 인벤이 꽉 차면은 우편으로 보내줘요. 세븐나이트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편을 받아도 충분히 될 수도 있죠. 내가 한 1시간만 더 돌리려고 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한번 녹화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완전 깔끔하게 승리하죠. 또 한번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시기한 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악세가 나올 수도 있고 도끼가 이제 전설 도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옛날에 전설 도끼 전 모험에서 딱 하나 먹어봤어요. 딱 하나. 수천 번 수만 번을 돌아서 딱 하나. 그때 그 지대가 엄청 유명했거든요. 아 여기 장비 있네요. 활도 있고 뭐 되겠는데? 되겠는데? 어?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겠는데요? 볼까요? 와 넉넉하네. 아 투구가 안 돼. 활은 되는데. 아 투구. 이제는 반지 빼곤 다 버려도 돼요. 반지. 이거 목걸이고 이거 반지잖아요. 반지만 빼고 버려도 되죠. 인벤토리도 중요하니까요. 와 투구가 진짜 안 뜨네요. 근데. 사고 싶네 아예. 네. 장갑은 필요 없고요. 펄도 필요 없지만 그냥 혹시 모르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반지도 킵하고 반지도 이 정도 킵하면 되고 목걸이도 혹시 모르는 게 더 킵해요. 솔직히 킵할 필요 없는데 버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빼주고요. 안전빵이죠. 오 좋죠. 하, 이제는 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시간은 아직 9시기 때문에 널널한데. 아 투구가 떠야 되는데 투구가 뜨는 지역이 있나? 근데 아까 여기도 뜬만. 야 이 여명의 투구가 저를 힘들게 하네요. 더 잘 뜨는 데는 없을 거예요. 여기가 그냥 최고 난이도라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전설이 혹시나 뜰 수 있으니까 전설 중에 좀 많이 요구하는 거 반지. 야 저거는 어떻게 만드냐. 은밀한 거리 2 저걸 받을 수가 없을 텐데. 하, 큰일 났네요. 진짜 많이 애끼긴 애끼겠구만. 이게 문제구만. 1000개 저거. 요것도 문제고 활은 있을 거예요 투구랑. 근데 장갑이 제가 하나 있을걸요. 다 탈착해서 갖다 바쳐야겠네. 고유 장비가 더 중요하니까요. 아 그러면 보주는 있어요. 넉넉하게 다 갖다 빼면 돼요. 개척검도 넉넉하게 있고 이거 선택권도 있으니까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은데. 아 개척검 널널해요. 도끼 있고 투구 있고 목걸이 있고. 왜 널널하냐면 낀 게 하도 많아요. 낀 게 얘네 낀 거 이런 거 낀 거 있잖아요. 낀 거. 낀 거 갖다 빼면 돼요. 어차피 안 쓰는 캐릭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널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강화가 아깝긴 하지만, 뭐,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대, 솔직히 고유 장비도 나중에 되면 쉽게 얻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파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거 투가 좀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놀러 가보자. 놀랄까? 좀 투가 잘 나오려나 이게? 투기네 있으니까? 이 투기네 있죠? 투기네 있죠? 여기 투기네가 없죠? 여기서 투기네 여기 하나 여기는 가죽인가 보네. 투기네 내가 보네. 자 여기 한번 가보자. 모험장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장비 플러스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방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릴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잘라서 할까? 자, 이 지역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사냥하는지. 이걸 잘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아서 이어서 하려 했지만 뭐 그냥 나눠서 올려야겠네요. 요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 있던 거예요. 작년, 재작년인가 나왔던 지역인데 그때 당시엔 여기 돌리려고 엄청 고생했죠. 그땐 13테크 4도 아니고 뭐 6테크인가 7테크인가 이랬어요. 요새가 5테크인가 이랬을 거예요. 5테크? 원래는
이 개척자 지역이 따로 있고 모험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모험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여기가 개척지였어요. 개척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무슨 뭐 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방어 무시 옵션 있는 것도 좋죠. 와우, 바로 도끼 뜨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이제 방 좀 하겠습니다. 뿅.